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하겠습니다. 김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자, 휴가 갔다 오자마자 첫날부터 핵폭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들, 저번주에 제가 저번주뿐만 아니라 코스닥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급이 안 맞다, 위험하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코스닥 응급하고 싶은 생각 1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들어보신 분 7번 눌러보십시오. 코스닥 박살났어요. 마이너스 3.72.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게 더 암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샀어요. 코스닥을 1487억을 개인이 샀고 거래소도 1027억을 개인이 샀습니다. 자, 외국인 거래소에서 마이너스 1723억 규모, 기관 좀 사줬는데요 조금 샀고요. 코스닥은 기관 외국인 양대 메이저 계속 지속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물을 외국인이 1450억약 샀고 개인도 764억약. 자, 무엇보다도 풋을 지금 44억 샀는데 아까 좀 줄이는 것을 보고 약간 반등시도 나오려나 기대했었는데 다시 노렸어요. 그래서 다시 원위치 됐습니다. 자, 코스피는 크게 안 밀렸는데 코스닥 다시 대밀렸어요. 자, 풋옵션 한번 보죠. 풋옵션 아까 여기서 조금 줄일 때 반등시도 나왔거든요. 자, 코스피는 풋옵션을 안 줄이고 계속 늘리니까 반등시도 나왔어요. 보이시죠? 이것이 주식 생초 탈출 팁 12지 않습니까? 오늘 초반에는 현물을 패대기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빠졌던 거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풋옵션을 매수를 하니 막판에 살짝 들어올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 크게 좋은 징조다 말씀드리기도 힘들어요. 아래꼬리 잠깐 다른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내일 여기를 강하게 돌파시도 넣어야 됩니다. 전제조건 그래야만 코스피는 반등시도 넣을 수 있는 그 여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밑으로 깨지면 끝장난 거예요. 사실은 진짜 중요한 라인입니다. 전저점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땡겼다. 거래 터졌어요. 오늘 제법 큰 음봉. 코스피 마이너스 1.50% 밀렸는데 거래가 제법 터졌어요.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3.7입니다 그런데 계속 사요. 자, 아직까지 지옥이 남았다. 여러분들 코스닥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2주 전부터 코스닥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올라가도 저는 불안해요. 말씀드렸던 이유가 수급이 안 맞아서 그런 겁니다. 수급이 기관 외국은 계속 던지고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코스닥의 대부분의 바이오주가 상위에 포진 많이 했을 겁니다. 그거 이제 로스컷 물량 나오기 시작하면 신용미수 몰빵 물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스탁론 이런 물량 있죠? 시장가를 바로 던집니다. 그럼 밑으로 박살나요. 박살을. 저는 박살날 것 같다는데 한 표 걸겠습니다. 이렇게 하락하는데 기관 외국인이 계속 던지고 있고 개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개인들이 돈이 어떻게 금고에 재놨습니까? 돈이 한계가 있다고요. 받쳐주고 받쳐주다가 반등이 나와야 그나마 빠져나오는데 밑으로 퉁하고 깨지면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자, 티처 규도 왔고 양양이도 왔고 너티 나무님도 오셨고 알림 안 떴다. 그런데 들어오셨다. 예, 반갑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전자 조금 남기고 다 던졌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닥터케이가 일주일 동안 자리 비었어요. 그래서 방송도 없었고 뭐 여러가지 좀 그런게 아쉽긴 한데 지수가 여러분들께 제가 늘 말씀드리는게 지수와 대부분 같이 움직이는 업종 대표주를 가지고 있었고 지수가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면 20일을 뚫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 비중 확 줄여야 돼요. 확 줄이고 오늘에도 만약에 못 줄인 거 있었으면 다 던져야 돼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생각하는 겁니다. 나중에 지수가 돌아서야 무슨 비빌 언덕이 있죠. 밑으로 더 깨지기 십상인데 지금 더 깨질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요. 지금 잠깐만요. 해외선물 한번 보죠. 해외선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자,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0.32% 하락 중이고, 자, S&P 500 선물도 마이너스 0.26% 하락 중이고, 자, 니케이 마이너스 1.98% 하락. 상해종합, 상해가 조금 그래도 양호하네, 나름. 마이너스 0.23. 갓권 마이너스 2.14. 아시아권 전체적으로 폭락. 그죠? 자, 그 이유는 리바이벌 하지 않겠습니다. 미국이 달러 가지고 힘없는 나라들 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중이에요. 겉으로는 평화롭죠. 무역 전쟁 내지는 돈의 힘, 파워로 주변 국가들 다 누르고 있는 겁니다. 꿇을래 안 꿇을래? 꿇어. 꿇으면 좀 봐주고요. 끝까지 개기면 조지는 겁니다. 지금 터키, 이란, 시리아, 러시아, 중국 다 조지고 있어요. 그 틈새에서 우리는 같이 낑겨가지고 미국, 중국 이런 데 낑겨가지고 깽깽깽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너트크래커라고 들어보셨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낑겨 있는 호두까기 기계에 낑겨 있는 호두 모양이다, 대한민국. 그래서 나왔던 단어가 너트크래커입니다. 아직까지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더러운 사자, 양양아. 수정했는데 진짜 웃긴다. 오늘 방송 보기 전에 셀트리온 26만 2천원 추가 매수했다. 추가하면 안 되죠. 시장 판단을 잘못하신 거예요. 시장 판단. 시장이 꼬꾸라지가 있기 때문에 닥터케이가 그랬을 겁니다. 절대 접근 금지. 시장 접근 금지. 특히 코스닥 절대 금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셀트리온 코스닥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바이오 피해 나갈 수 없어요. 바이오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스닥이 많이 포진해 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박살 나는 순간 셀트리온도 뭐 무사하지 못합니다. 자,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금요일 날 코스닥 돌아서고 있다고 뉴스가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닥터K는 그런 거 전혀 보질 않아요. 닥터K 말을 들었다면 코스닥이 안 들어갔겠죠. 그래서 코스닥 안 들어갔으면 오늘 3.72%란 이 대박 하락을 안 맞았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는 쉽게 말하면 D차를 탑니다. D차. 삼성전자 죽입니다. 신고가 갑니다. 할때 사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시장 박살났습니다 할때 사면 안, 그때 던지면 안 된다고요. 현재 상황에서 빠지고 있으면 즉시 조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하키님이 오늘 우리나라 바이오 오늘 외국에서 비난조로 말했다는데 그래서 박살났느냐? 뭐 그것은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추세가 안 좋아요. 제가 좀 이따가 셀트리온 삼행제와 바이오존 닥터케어 책임진다 방송 이어나갈 때 말씀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만 닥터케어는 바이오를 좋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오 추세가 다 꺾였어요. 자, 지금 현재 괜찮게 보는 거는 남북 경협이었는데 야, 장 후반에 박살 내버렸네. 야. 그 채팅이네요. 그나마 살려두고 있었던 게 남북 경협이었거든요. 자, 야, 들어가면 안 돼요. 현대건설 5% 하락. 현대로템. 현대로템도 2% 밀렸고요. 현대 엘리베이도 5% 밀렸고요. 자, 이거 승돈 님이 잘 이거 처리하셨어야 되는데. 좋은 사람들 4.96% 하락. 대야 TI도 고점에서 다 밀렸어요. 자, 남북 경협도 상당히 문제 있다. 자, 지금은 쉬어가는 게 답입니다. 쉬어가는 게.
부산에는 또 우리 장비를 최근에 다해놨네. 근데 31일까지 우리 전략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주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간단하게 보시면 자 추세가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로 가는 게 실패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서 밀리지 않고 계속 갔었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깨지는 순간 강한 추세는 끝났습니다. 횡보 내지는 여차하면 밑으로 깨져요. 여기서 반등 시도 강하게 나오면 모르겠으나 25만원과 28만원 사이에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를 25만원 강하게 뚫고 내려오는 순간 아 바이오주 완전 끝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야 됩니다. 25만원 강한 지지권이기 때문에 여기를 어떻게 여기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박스권 형성하다가 힘없이 처지면 밑으로 밀릴 수도 있다. 그렇게 긴장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289,000원 팔아야 된다고 하는 가격대에 지금 가지고 계시면 그렇죠. 여기서 샀던 우리 기업님도 계시고 여기 올라오면 289,000원에 던지라고 제가 방송도 한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쉬고 들어가자. 그래서 10주 들어갔는데 손절. 그죠? 자 한미약품도 오늘 하락세 상당합니다. 그죠? 끝났어요. 그냥 추세가 다 끝났습니다. 이거 못 지키면 밑으로 쳐져요 이제. 자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어서 셀티노 삼행제 방송할 텐데요. 중요한 점은 기간 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와야 된다. 이거 보시면 개인이 이렇게 매수세 들어와서는 지수가 반등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 기관이 판다는 거잖아요. 그죠? 외국인 기관이 힘이 더 세요. 개인들보다. 개인은 각계 전투지만 외국인 기관은 자기 자본도 있고 상당한 힘이 있지 않습니까? 다 인정하죠. 걔들이 던지면 힘이 없어요. 우린 빠져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코스닥 개인들이 손 들고 놓을 때까지 절대 접근 금지. 7366 이거 깨지고 나면 발음이 안되네요. 736 이게 깨지면 700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당분간 이번주는 쉬어가는게 나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 듭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안하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잠시 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